아 이건 진짜 스웨덴이다. 이건 진짜 스웨덴인가? 어! 이거 진짜 스웨덴임. 이건 진짜 스웨덴임. 어! 스웨덴이다. 이건 스웨덴이다. 어! 스웨덴. 북. 남. 동. 서. 뽕빵띠. 나 국기 모르는데 국기 보고 나라 맞히게 해볼까? 저 국기 1도 모르거든요? 풀어보겠습니다. 태국. 스웨덴인가? 아 멕시코. 적어도 대한민국은 맞춰야 한다 탑이야. 잠깐만. 응? 나 모르겠어. 베벌리 힐. 그냥 갑자기 떠오른 단어임. 넌 여권 납수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나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륙이라도 맞춰다오. 대륙도 모르겠는데요? 대륙. 아프리카. 어! 스웨덴. 모나코래요. 스웨덴. 뭐 스웨덴만 하네. 아 이건 진짜 스웨덴이다. 어? 이건 진짜 스웨덴인가? 잠비아래요. 미국! 야, 은근슬쩍 이거 어디래요? 이러면서 우리를 동극으로 만들지 마라. 어! 이거 진짜 스웨덴임. 이건 진짜 스웨덴임. 아니었어. 제야탄에 굽고 있다. 스웨덴인가? 아님 스웨덴인가? 아님 이건 진짜다 아님. 인도! Nope. 응. 영국! 왔으니 너그러이 이해하자. Nope. 어? 이런 시신계 중에 다섯 개는 맞출 수 있냐 답이야? 어! 스웨덴이다! 이건 스웨덴이다! 어? 어? 이게 스웨덴인가? 어? 경색 두 개면 다 스웨덴이라고 하네. 괌! 이게 멍청인... 파키스탄! 어? 스웨덴인가? 어? 스웨덴인가? 어? 중국인가? 어, 스웨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건 스웨덴이다. 건강만 하자. 어, 스웨덴. 어, 러시아. 어, 캐나다. 이거 알아. 이건 캐나다다. 스웨덴. 아. 대한민국. 스웨덴인가? 아니. 아싱가폴. 언제 스웨덴이 세계 동일했냐? 왜 스웨덴의 코칭도인 진짜 모르네. 하필 저 스웨덴은 내 마음의 고향. 존나 다 틀리게 생겼는데 스웨덴만 받으면서 똑같다고 하냐? 내 방에 생겼잖아. 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일부러 안 웃겨도 돼. 생긴 게 약간 좀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제가 국기를 잘 몰라요.
제발 스웨덴으로부터 떨어져. 아니 왜요? 우후! 일단은 이렇게 땅이 하나. 이렇게 땅이 하나 아닌가? 그리고 여기 여기 아프리카 여기 고구마 그리기 컨텐츠인가요? 중국 옆에 조그맣게 한국 여기에 일본 이렇게 일본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이거 그만하자. 너 한반도는 그리 줄 아냐? 나 옛날에 한반도 엄청 간단하게 선생님 따라해서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것 같아. 타비야 동서남북 표시해봐라. 동서남북이요? 아. 언니 그거 알아? 나는 동서남북을 똑바로 몰라. 북 타비야 이거냐? 너 진짜 날아간다. 빨리 다른 컨텐츠 하자. 웃을 때가 아니야. 동 서 어떻게 되시니? 고로시하려는 건 아니고 서 서 애휴 고구려가 살아 있었어야 했어. 똥 똥 서 남북 너 진심이니? 합이야 동서남북은 알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나 동서남북 몰라. 옷에 달고 있는 나침반은 그냥 장식이냐? 나는 열심히 그런 세계지도. 나 진반도 그냥 갖다 팔아라. 뭐하러 대롱대롱 달고 다녀. 그만해다오. 공부할게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세계지도를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타비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이건. 아 미안해. 세계지도 모를 수도 있지. 짜증나.